어, 부원장님. 네네. 어, 지금, 어, 가운 입으셨네요. 아, 네, 대수술이에요. 예, 예. 네. 자, 어, 오늘은 또 어떤 돌발 토크가 될지. 예, 네, 근데 제가. 유리 씨가. 자, 유리 씨까지. 성종이도 응원 좀 해주세요, 유나. 유나 누나, 화이팅! 아~ 화이팅! 아~ 자, 제목이? 찐누나. 네. 짐승돌 분들이나 그런 예. 분들이 좀 찐. 찐, 태견 씨. 태견 씨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찐씨예요. 근데. 제가. 좋아. 진짜? 멋있었구나. 제가. 남성분들은 이제 상의를 탈의하시지만 예. 저는 이제 하의 쪽을 큰일 나죠, 상의 탈의 하의 탈의를 하셨다고요? 하의 탈의? 강심장! 자, 무조건 강심장! 어. 아, 이거 무조건 강심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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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하의 실종도 아니고 하의 하의라기보다는요 진짜 그렇구나 이제 되게 황당했던 일이에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몇 달 전에 SM타운 콘서트라고 이제 도쿄돔에서의 공연이 있었어요. 댄스 퍼포먼스 무대가 있었는데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저 예. 틀리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첫 등장에 저의 짧은 솔로 안무가 있어요. 아. 네. 첫 안무 동작이 팔을 뻗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건데 주저앉았는데 뭔가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야야야. 주저앉았는데 네. 딱 일어났는데 예.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엇인가. 지금 어쨌든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을 확인할 수는 없고 네, 그쵸. 바로 앞에 팬들이 다 계시는데 네. 네. 5만 명이 부는 와중에 5만 명 부는 와중에 무지직! 약간, 아, 뭔가 이상한 거였는데. 뭐,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어쨌든 본인은 느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에 대해서. 춤을 조금 확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약간 좀, 아, 좀 소심하게 추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되니까. 제가 내려와 있는 바지들을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엉덩이 좀 가리고 그리고 춤을 췄어요. 네. 이제 다 했는데 약간 좀 느낌이 계속 이상한 거예요. 딱 끝나고 내려오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엉덩이 부분이 이제 찢어진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확인해볼까 없는 거예요. 아? 뭐? 그래서 엉덩이가 없다고? 야, 아, 엉덩이 부분은 이제 무사한 거예요. 예. 아, 엉덩이 아니야. 소리가 찢어진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괜찮았다고? 아, 안 찢어졌구나. 안 터졌구나. 다행이네. 벗으려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른 곳을 이게 요만큼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빵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크기가 어디예요? 뒤쪽이 아니면은 어디야? 앞쪽 뒷부분이 아예 뒷부분이 아니라 앞에까지 이어지는 아예 이렇게 야 이거 자유로 드립다 예 이렇게 더 웃겼던 건 춤추면서 나 바지 찢어진 것 같아! 이랬어요. 근데 유련이가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갑자기 내려와서 야, 나 춤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유리 씨가? 언니 바지 찢어졌다고 하는 줄 알고. 여기다! 잘했어! 네가 찢어진 줄 알고. 언니도 춤을 제대로 못 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게 뒤면은 좀 덜 당황해요 사실. 그렇지 뒤쪽은. 앞이면은 너무 당황했어요. 예. 그걸 내려오고 나서 아신 거잖아요 결국. 예, 내려오고 나서 알아가지고 아 이걸 어떡하냐 어떡하냐. 사진이나 이런 거. 맞아. 예, 사진인데 찍혔을까 봐.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다행히도 아무 사진이 없더라고요. 도쿄도 근데 혹시나 뭐. 지금 이거 말을 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 올리시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예, 제발 올리시지 말아주시고요. 예. 다행히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예. 어? 아, 준비를 못했다고요. 사진이 없어요. 유나 씨, 네, 사진이 없어요.